조세영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자리에도 나와서 이제는 손을 씻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네, 하지만 마약 같은 도벽의 유혹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?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이건 참 정말 아마추어도 크지 않을 짓을 내가 한 거예요. 그놈의 돈에 급급하다 보니까. 현행범으로 체포된 희대의 도둑 조세형. 후회의 탄식을 연신 내뱉었습니다. 신앙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도 했지만, 270억만 이 보석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 잘합니까? 되돌아볼 만하지. 방송 출연 때는 가족애를 드러내며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아이가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제가 다른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야 되겠구나. 그랬던 그가 다시 경찰서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. 참을 수 없었던 절도의 유혹은 한때 대도라고 불렸던 조 씨를 결국 좀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. 반복되는 절도,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요? 지난해 경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절도 범죄로 검거된 사람 5만 7천여 명 가운데 47%가 절도 재범이었습니다. 이 중 1년 이내 재범자는 63%나 됩니다.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생활 습벽처럼 그런 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다 보면은 사법제도 자체나 아니면 뭐 처벌에 대한 둔감성이 생기죠. 선교회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는 조세형. 평생의 굴레였던 범죄의 유혹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. 근데 저는 너무나 돈에 그 눈이 멀어가지고.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